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윙 매매, 실전 매매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일 단조고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선매직 관심 종목이었죠. 관심 종목 종류가 많죠. 중장기 관심 종목, 선매직 관심 종목, 뭐 단기 관심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선매직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 실시간 녹화 시작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6% 수익률을 넘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매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차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매수를 했는지, 잠시 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당일은 11%, 12%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VI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부 좀 매도를 할까요? 자, 일부 좀 매도를 할게요, 여기서. VI 전에서. 자, 바로 VI 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간혹 가다가 스윙 매매를 했는데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50%, 그 다음에 70%, 야, 100% 계속해서 더 먹으려고 뭐 꽉꽉 채워서 고점에 팔려고 하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고점에 판다.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오만한 겁니다. 고점에 판다? 고점을 맞출 수 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조금씩 팔아서 안전하게 챙겨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깨에서 파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머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깨가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을 5일선을 잡던지 해가지고 5일선 이탈하면은 판다. 고점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는 경우가 되겠죠. 저는 분할 매도를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일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6 자동 일지 차트 매매 내역. 여기 매매 마크 내 표시를 누르면 제가 매수한 곳을 볼 수가 있죠. 자, 매수한 곳은 여기 바에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4월 30일이고 여기 한번 튀어줄 때 고점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하고 쭉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여기서 또두 번째 분할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요건 좀 전에 매도한 거죠.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미사일 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VI 풀리고 살짝 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뭐더 먹을 욕심도 없고요. 뭐 대충 그냥 분할 매도로 계속 챙겨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선매집 종목은 뭐 며칠,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한달 이내, 길게는 한 세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는 건데요. 뭐운 좋게 좀 빨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좀 걸리면서요. 자,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뭐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차트에서 좀 미리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은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슈가 생기면 상승시키고 개미들을 불러 모으고 고점에다가 세력들은 물량을 떠넘기고 그 다음에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폭락을 시키죠. 그래서 이슈가 생기면은 개미들은 여기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폭락하면 손실 보고요. 몇십 년 동안 역사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항상 도돌림표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기 전에 매매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선매집이 되겠죠.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팔아줘야 되고요. 하지만 많은 개미들이 반대로 하고 있죠. 이슈가 없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슈가 생기면은 매수를 하고 해서 항상 고점에 물려 있고 그죠?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항상 개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죠. 자,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치우고 차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수 위치가 되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한번 이슈를 받으면 크게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쉬어줄 때는 매우 눌려 있죠. 매우 시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눌려서 횡보, 조정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승하고 매우 눌려 있죠. 그죠? 적게 작은 시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크게 여기까지 조정 기간으로 본다면 매우 긴 시간 조정을 받았죠. 여기 작년 7월,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달, 1년 가까이 옆으로 기어가는 시세를 보여줍니다. 여기 대충 보면 시세가 1700원대에서 2000원대에 왔다 갔다. 여기도 보면은 저기 1700원대에서 2000원대 왔다 갔다 요렇게 큰 시세 진폭 없이 요런 박스에서 작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긴 조정을 옆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시세 박스의 상방 하방 돌파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긴 기간 횡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상방으로 가면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방으로 가면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된 바로는 급락도 있지만 급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우선은 가져보게 되겠죠. 뭐 일반 흘러가는 종목 중에서 나의 관심 종목으로 1차 승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가 나오는가가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니까 조금 더 진폭이 좀 보이지네, 그죠? 보시면 상방이 요 정도, 하방이 요 정도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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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방, 상방, 계속 상방은 여기죠,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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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 아, 노래 부를 뻔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바닥은 이제 멀어지죠? 이 격도가 요렇게 바닥이. 그러면서 이제 저점 점점 올라가고 고점 돌파 쪽으로 점점 시세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집을 들어왔고, 그럼 선매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기어가더라도 계속해서 견딘다라는 말이고, 여기서부터 본인만의 이제 그러면 손절가도 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집을 한다면 이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곳을 뭐 손절, 여기 밑에 60선 있는 여기가 이제 중심 정도 되죠. 장기 평선 60 그리고 중심 정도 되는 여기를 대략 2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손절로 잡을지 또는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추가로 상승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다시 상승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긴 기간이 걸리겠죠. 다시 올라오는 데가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박스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방까지 또 계속해서 선매집으로 분할 매수로 여기까지도 들어가겠다. 뭐 이 두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중심까지 잡던 밑까지 잡던 이런 것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홀딩 이제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몇 달을 보고 가져가는 거니까 홀딩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죠. 위에 어떤지 세령님께서 윗공기가 어떤가, 세령님께서 이제 카톡 즉당해라. 세령님께서 윗공기가 어떤가 한번 구경을 하시고 이제 좀 내려오고 별로 없구나,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 주고, 자, 상승할 때는 계속 20선을 좀 타고 올라갔죠.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이제 장기 평선도 한번 확인을 해주고 60선 딱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빨리 와서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 빨리 상승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내려가거나 해서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더 기어가도 충분히 홀딩할 만한, 저도 그렇게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좀 빨리 올라가줬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항상 주식은.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도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죠. 일단 많고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한번 세력이 매집을 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우리가 일반 주가 차트에서도 우리 삼각 수렴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트렌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가 딱 삼각 수렴 여기까지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번 이 트렌드를 깨고 거래량 크게 들어오고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줄어드는 이 거래량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통의 거래량이 이제 없어지면은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인데 거래량이 완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옆으로 잘 가고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다른 선매집 종목 고려산업 이제 SCI 평가 종목 좀 내려왔지만 아직 유효하고요. 또 이것 말고 선매집 종목을 조만간에 또 관심 종목을 3개, 4개 선택을 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을 할 때 보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한번 밀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 역시 보시면 전고점 부분이죠. 저항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1차로 파는 것은 항상 옳다. 저도 저기서 1차 분할 매도 한 부분이
위치이죠. 또 내려왔지만 결국엔 또 여기 있는 5일선을 지켜주니까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또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또 보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항상 이렇게 급등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자는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뭐 간혹 가다가 보너스로 얻는다 생각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5%, 7%, 8%, 10% 여기서 안전하게 항상 챙기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에 목매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와 차트가 이제 분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 달이 되었던 두 달이 되었던 세 달이 되었던 밀리던 말던 큰 동요 없이 가져가볼 수 있겠죠.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바로 이렇게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남은 물량은 정리하도록 하고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